최근 인수자 모집에 나선 제주국제대학교의 현 주소를 짚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.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교육 환경 문제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. 교직원 체불 임금도 몇 년 새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 대학 재정 위험 수준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.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.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설레는 표정의 졸업생들로 북적이는 캠퍼스. 제주국제대학교의 전신인 옛 산업정보대학 졸업식입니다. 토목공학과 등 인기학과 졸업생들이 건설 분야를 비롯해 지역산업 인재로 자리매김하던 황금기였습니다. 하지만 2000년 이사장 비리가 터진 뒤 횡령 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제주국제대. 임시이사 체제를 수차례 반복하며 경영 악화의 늪에 빠졌고 결국 올해 신입생 수가 3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.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자 대학 재정도 급속도로 바닥났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. 교직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무급근로를 견딘 게 1년이 넘었습니다. 지난해 열린 임시이사회에선 대학 노조원들이 출석해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있다. 경제 문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. 전체 체불임금 액수는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. 일부 교직원은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을 내고 승소해 매년 20%까지 지연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. 학교 측은 제주도에 긴급 재정 지원도 요청해봤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. 국제대학교가 최근에 보조금 수행 배제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재정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학 측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제주도의 학교 땅을 팔아 마련한 매각 대금 가운데 9억 원을 인건비로 쓸 수 있게 용도를 바꿨는데 밀린 임금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. 근본적인 재정난 해결을 위해 대학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대학 사업 운영권을 양도받을 재정 기여자를 모집하는 가운데 400억 원 이상 거액을 투자하며 대학 설립 목적도 달성할 인수자가 나타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임현입니다.